단독홀로 진행되는 웨딩홀 탑3를 모아봤어요. 지금 만나보실까요? 첫 번째, 건대 입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시티 아트홀입니다. 한층에 로비, 홀, 연회장, 대기실이 함께 있어서 동선도 아주 좋고 5층 전체를 쓰다 보니 넓은 공간을 우리들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하객들과 섞일 일도 없으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단독홀이면서도 높은 천고와 긴 버진로드로 웅장하면서 고급스러운 화이트톤 홀이에요. 화려한 샹들리에와 연출 조명으로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실 때는 두 분이 돋보일 수 있도록 어두운 홀로 변신! 하객들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조명 연출을 기대해보셔도 좋아요. 단독홀이지만 연회장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앞타임, 뒷타임, 하객이 섞이지 않아서 더 훌륭하고요. 제공되는 메뉴는 한정식, 궁중갈비탕 한상차림입니다.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져다주는 음식, 얼마나 편합니까? 따뜻해야 하는 음식들을 식지 않게 바로바로 서빙해주시는 정성, 뭐 하나 대충 나오는 게 없어서 참 감사한 연회음식입니다. 광진구 지역에서 음식 맛집이면서 단독홀을 찾고 계신다면 스타시티 아트홀이 딱이에요. 두 번째, 선정릉역 언주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벨라비타 웨딩홀입니다. 1층 신부 대기실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계단을 타고 예식홀로 입장하게 될 거예요. 이 계단의 이름이 바로 천국의 계단. 이 계단으로부터 버진로드까지 특색 있는 입장 연출이 가능해서 하객분들이 더 관심 있게 예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홀과 연회장을 이어주는 로비, 정원을 옮겨놓은 듯한 사랑스러운 공간이네요. 로비를 지나 홀 맞은편으로 나오면 보이는 연회장, 잘 차려진 뷔페 진행이에요. 바로바로 채워주시는 따뜻한 음식, 연회장 동선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맛있는 음식을 빼먹지 않고 다 챙겨 먹을 수 있어요. 강남 지역 하우스 웨딩 컨셉인 단독홀을 찾고 계신다면 벨라비타를 추천해드려요. 마지막으로 성동구에 위치한 단독홀, 서울숲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경관까지 좋은 보테가 바지오 소개해드립니다. 채플식으로 꾸며진 로스타뉴 홀은 단독홀이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여유로운 예식 시간으로 진행되고 혼다운된 우드톤,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어 경건한 느낌이 가득합니다. 버진로드 양옆으로 인공연못이 흐르고 있어 맑은 물소리가 참 듣기 좋고 매력적이에요. 입장을 알리는 종 세레머니도 보테가마지오의 특별함을 더해주네요. 신부 대기실도 차분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어요. 꽃과 조명과 크기,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신부를 신부답게 만들어주는 공간,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하객분들까지 편히 계실 수 있어요. 홀 수용 인원의 두세 배 인원이 수용 가능한 웅장하고 여유로운 공간의 연회장, 시푸드 뷔페로 유명한 토다이 코리아에서 관리하고 있는 뷔페예요.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먹어본 웨딩홀 뷔페 음식 중 탑 오브 탑! 이렇게 단독홀인 웨딩홀 탑3를 살펴보았는데요. 복잡함이 싫고 우리들만의 예식을 단독으로 하고 싶은 분들, 다양한 지역구별로 아인웨딩 플래너가 할인된 금액으로 무료 섭외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아인웨딩 플래너에게 연락주세요.